love you.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. And longer if I can. 여기 네 앉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7살 박재현이라고 합니다. 저도 27살이에요. 저는 배우 활동 네, 하고 있어요. 저는 모델. 모델이요? 네. 키 크시겠다. 저요? 저 운동 같은 거 다 좋아합니다. 원래 검도 선수? 뭔가 네.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네. 원래는 태권도 선수를 했거든요. 아 진짜요? 와 얘기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공통점이 많다? 많다라고 느껴졌어요. 친구 말 편하게 할까? 그 네. 원래 어두운 데 좀 있으면 익숙해지는 거? 그럴 줄 알았거든? 없어. 하나도 없어. 빛이 너 하나도 없어 그런가? 너무 말 끝마다 많이 웃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착하고 긍정적이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야기하는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백승훈이라고 하고요. 24살 이거 학생입니다.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져가지고 식사는 하셨어요?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소개팅이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은 되게 드문 거잖아요. 어떨 수도 있고 딱히 이상해는 없는데 네. 약간 상대방이랑 잘 맞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? 여리여리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저 약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? 키 거실 것 같고 어떡하냐 작은데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생각했나? 지금 너무 검해서. 그쵸. 머리속까지 검해. 저는 23살이고요. 저 음악 하는 사람이거든요. 저 원래 미술 했었거든요. 아, 미술이요? 네. 미술 중에서 어떤 거 하신 거예요? 저는 서양화. 서양화? 와. 예술한다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다행이다. 공통점이 있어서 다행이다. 이렇게. 일본 혹시 가본 적 있어요? 네, 두 번. 두 번? 그래서 진짜 일본 가서는 거의 1일 5식 정도 했던 것 같은데. 저는 근데 그렇게 먹어요. 음식에 있어서는 귀찮은 생각이 없어요. 꼭 가야 돼. 그 너무 바람직한데요. 밤에는 꼭 숙소에 와가지고 라면 컵라면. 저희도 편의점에서 항상 라면이랑 이것저것 사가지고. 꼭 먹어야 돼. 저는 잘 들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전 그런 거 좋거든요. 남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. 나가서 빛을 보면 되게 눈이 아플 것 같아. 그렇겠다. 생각할 것 같지. 안녕하세요, 해야 되나? 반갑습니다, 해야 되나? 더요? 돌아봐요? 안녕하세요. 엄청 놀라잖아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안녕. 네. 저는 제 일과 제 몸을 사랑하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 전가영입니다.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일을 하면서요. 저와 같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어서 제 일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.
희정이라고 합니다. 엄마는 필리핀 분이시고 아빠는 한국 분이십니다. 사람들은 저 외국인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안 하면 오해 많이 받았었어요. 네,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28살 장년 김선웅이라고 합니다. 안 보인 거는 태어날 때부터 뭐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조금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뚱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그냥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까는 반말을 했었는데 나중에 서울에서 반갑다. 반갑다 친구야.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. 연락 좀 주세요. 연락 좀 주시고 이거 나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. 아까 대화가 계속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구나. 이런 음악 하시는 거 보고 싶은 거. 번호 네 불러주세요. 네. 경대. 괜찮아요. 가까워요. 맞아. 네. 어디?